인질들 다 죽은 거 아니야? 설마 폭탄이 터졌는데 13명만 죽었겠어요? 13명만 죽어야 되는데 딱 13명만.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가슴이 타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! 너 내 딸 무사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? 너 내 딸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건드렸다간! 이제 우리가 남측과 합의한 대로 움직였어. 거기다가 남측의 목적은 대선 승리지 인질 구출이 아니지 않소? 아버지가 설마... 죽든 살든 우리와 끝까지 간다.